아삭아삭 기분까지 상큼해지는 오이김밥 만들었어요.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는데요. 식구들이 이건 팔아야 된다고 난리예요. 오이는 꼭지를 떼고 표면을 다듬어서 반가르고 가운데 씨 있는 부분은 긁어내고 소금 살짝 뿌려놨어요. 맛살은 가늘게 찢어요. 마요네즈랑 후추 넣고 버무려주고요. 계란 톡톡 깨서 소금 뿌리고 잘 저어줘요. 달궈진 팬에 계란물 부어서 지단 붙여줄게요. 밥은 소금, 깨소금, 참기름 넣어서 맛있게 비벼줘요. 오이는 키친타올로 수분 톡톡 닦아내고요. 김 위에 계란 얹고 밥 조금 펼쳐주고요. 오이 넣고 맛살 풍성하게 넣고 다시 오이로 덮어줘요. 김 끝에는 물 살짝 발라주고 예쁘게 돌돌 말아주면 돼요. 기분까지 상큼해지는 오이김밥. 엄지손이 자꾸만 올라가는데요. 상큼한 오이김밥 드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.